아, 네, 김사장님. 네, 안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현우야. 동민이 형. 너 오늘 재영삼 좀 뵈러 온 거야? 또 그런 거 같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한 뭐 5분이면 돼. 저번에 삼촌한테 빌린 차 다시 되돌려드리러 왔거든. 아, 응. 그렇구나. 응. 근데 넌 무슨 일로 온 거야? 그게 사실 좀 개인적인 일이라서. 아, 그래? 아,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뭘 캐물어 보려고 한 건 아니니까. 아, 뭐 끝나고 뭐 점심 약속 있니? 없으면 같이 점심이나 같이 하자. 근데 삼촌하고 볼 일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 그래? 아마 30분 이상은 걸릴 거야. 뭐 그 정도면 난 괜찮아. 뭐 뒤에 다른 약속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같이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 기다리는 게 괜찮다면. 야, 지금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언제 보냐. 뭐 가족 행사다 명절이다 아니면 볼 기회가 없잖아. 하긴 그래. 그럼 끝나고 이따 뭐 좀 먹으러 갈까? 좋지. 같이 가자.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먼저 들어가봐. 아니야, 형 먼저 들어가. 5분밖에 안 걸린다면서. 나 아직 삼촌 보러 왔다고 얘기 안 했어. 얘기 먼저 해야 돼. 그래, 뭐 먼저 들어가 볼게. 동민이었구나. 네. 와, 어서 들어와라. 얼마만이야. 반갑다. 네. 야. 네. 여기 앉아. 네. 삼촌 뭐 별일 없으시고요? 난 별일 없지. 네. 근데 우리 조카 무슨 일로 오셨나? 네, 저번에 빌린 삼촌 차 다시 돌려드리러 왔는데요. 여기요. 오케이. 근데 그 차키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 비서한테 그냥 전해줘도 되는데. 혹시 다른 볼 일이라도 있어?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실수로 사고를 내가지고요. 삼촌 차 오른쪽 팬더를 제가 찌그러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 네. 얼마나 찌그러졌어? 아니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한 대략 수리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삼촌. 아니,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제가 오는 길에 사고를 내가지고요. 제가 미처 차를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삼촌. 아, 괜찮아. 그거 뭐 내가 처리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오늘 삼촌이 당장 차가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차를 수리해가지고. 아니야. 오늘 차 안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삼촌이 다 알아서 할게. 그래도. 아니, 그러면 제가 수리비라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책임을 져야죠. 동민아, 우린 가족이잖아. 나는 네 삼촌이야. 네. 괜찮고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자. 오케이? 네. 괜찮으니까 이제 가봐. 네. 예, 삼촌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 동민아.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잘 가. 또 보자. 네. 현은이? 너도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반갑다. 동민이 잘 가고. 네. 들어와. 야, 오늘 조카가 2명씩이나 날 보러 오다니.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인데? 삼촌. 저번에 빌려주신 돈이요. 그 학비를 제가 못 갚을 것 같아서요. 왜, 무슨 문제 생겼어? 무슨 일이야? 사실 학교를 잠깐 쉬게 됐어요. 뭐?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일단 취업해서 돈을 벌고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생활비를 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됐구나. 근데 현우야, 난 네가 학교를 그만두진 않았으면 좋겠다.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할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당장 그만두면 나중에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지 말고. 삼촌, 저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삼촌도 아시나요? 지금 우리 집 얼마나 어려운지. 어쨌든 지금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저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냥 사치예요. 저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지만 그래야만 해요. 우리 가족의 지금 생활이 달린 문제라서요. 하지만 넌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있어.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말이야. 지금 당장 취업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 공부해서 나중에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삼촌, 근데요,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지금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방에 꽉 막힌 것 같다고요. 삼촌한테 지금 빌린 학비도 못 갚고 있고.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좀 천천히 갚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지금 당장 갚을 수 있진 않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언젠간 꼭. 현우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네가 학교를 그만두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이제 빚은 없는 거다. 그 돈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네? 아니, 그것보다 투자라고 생각해라. 나는 너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야. 너는 이제 아무 빚도 지지 않았어. 그냥 학교에 남아서 학업을 잘 끝마치도록 해. 삼촌,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학업 끝마치는데 더 필요한 돈이 있다면 삼촌한테 말해. 내가 다 지불해 줄게. 아, 삼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우린 가족이잖아. 그리고 너네 가족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내가 다 지불할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해. 너는 이제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야. 알겠지? 삼촌, 정말 감사드려요. 삼촌,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만 잘 다녀. 학점 잘 받고. 그리고 저번에 너 되게 가고 싶어 했던 그 직장 있잖아. 거기 꼭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보답하는 거야. 현우야,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지? 완전히. 잘됐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 왜 울어? 야, 도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게 얘기하자면 좀 길어서. 아, 그래? 진짜 괜찮은 거지? 완전히. 그래, 잘 됐다, 야. 정말 삼촌은 정말 너무 굉장한 분이야. 진짜 멋진 사람 같아. 정말 존경하고 돈 받고 싶어. 굉장하다고까지 표현할 순 없지만 삼촌 좋으신 분이시지. 좋아. 아니야. 응? 절대 그 정도가 아니야. 삼촌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남한테 베풀고 사랑을 주고 싶어. 정말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어, 그래? 그 정도야? 너 삼촌이랑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 네 말 동의해. 삼촌 정말 좋은 분이지. 나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한 일까지야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삼촌 좋은 분이셔. 응. 아, 삼촌은 정말 좋은 분 그 이상이야. 아마 삼촌이 나에게 베푸셨던 거를 형한테도 했으면 아마 형도 다르게 생각했을 거야. 아, 삼촌은 너무 좋은 분이셔. 정말 난 진짜 삼촌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어. 앞으로 삼촌이 원하는 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